자, 오늘도 골프장에 놀러 왔습니다. 방금 연습장에서 80 넘긴 것도 정말 포스트도 80 넘긴 것도 똥볼로 뭐 비거리볼 말고 비거리볼로는 80점에 넘겨봤는데 똥볼로 요80 넘긴 거는 제가 이제 9년 9년 만에 처음인데 80을 넘기자마자 또 81 찍었어. 아 기분 좋게. 그리고 이제 스크린 또 시작합니다. 아, 여기 뭐 환경 메이크스 뭐. 1등하면 풀라운드에 출전할 수 있긴 한데 뭐 저는 안 될 거야. 아마 저는 G2어 프로라 가지고 저 드라이버 막 찌르면서 방향이 어디로 가든 또 볼스를 내면서 한번 쳐볼까 합니다. 와 81. 아이씨 힘이 다 빠져가지고 지금 아 81 내고 충고라 쳐가지고 지금 몸에 힘이 다 빠졌습니다. 이번에는 좀 볼을 쓰면서 한번 해볼게요. 똥볼로 치면은 거리감이 저 지금은 켈러웨이 디아블로? 뭐 이런 거 있어도 똥볼보다 나. 러프. 똥볼보다 나. 아 뭐고 너무 달아쳤다 지금. 오. 온몸에 힘이 남아나질 않아서 컨트롤을 뭐 이런 거는 뭐. Ready. 한백이가 와, 내 돈을 쳐놓은 거야. 아, 멋있지 뭐야? 이번에 치시로는 294 미터 거리에 팝4입니다. 가볍게 스트레칭한 후에 준비되면 샷하세요. 페이드 치면 딱 올라가겠는데. 얘 짧지 짧지. 아 얘 짧았어. 매우 걸맞으나. 저는 오른쪽으로 공 하나 정도 갔어요. 나? 24온도가 뭐야? 24온도가. 와, 땀 깨물이네, 162. 이번에는 162m 거리에 파3홀입니다. 가볍게 스트레칭 하신 후 준비되면 샷하세요. Ready. 8번으로. Ready. 아, 너무 날아치네, 지금 힘이 빠져가지고. 힘이 있을 때는 달아쳐도 많이 가는데. Nice shot. 스윙이 예술인데요? 지금은 힘이 빠져가지고. Ready chance. 홀컵 좌측으로 반컵 봤습니다. 오르락 보고 치세요. 야 이래도 안 가네. 이 매우 빠르거든. 열다 때려도 안 가네. 나이스 파. 어? 볼이었나? 아, 저기 있네. 아, 난 볼 요거. 이거를 잘 270. 아, 가볍네.
지금 치세로는 네. 277m 거리에 파4홀입니다. 긴장 풀고 준비되면 샷하세요. 이것도 페이드로 치면 가겠는데요. 오씨 나도 알바 좀 하자. 한 200. 그렇죠. 왼쪽으로 한 클럽 정도 갔습니다. 와, 이것도 잘라. 약간 빠르마니까. 아, 진짜 다 잘래요. 293, 아, 계속 원혼 시키는 이유가 있네. 207, 왼쪽으로 꺾인 294m 거리에 파4홀입니다. 바람 감안하시고 준비되시면 샷하세요. 야, 이거는 뭐 여기는 1번 아이언으로 했을 것 같은데 드라이버는 드라이버 그냥 살살 페이드로 쳐야겠네. 살살 75가 나오고 살살 쳤는데 진짜 살살 쳤는데 제가 요새 헬스를 좀 하고 헬스장 1년 끊어가지고 저는 왼쪽으로 한 클럽 반 봤습니다. 아, 17. 아, 이 얼마나 때려야 되나. 와, 이게 안 가나. 매우 빠름으로는 한 25회로 된 것 같은데 홀컵 좌측 끝부분 됐어요. 모아경님이 23원도 해놨네요. 모아경님 그렇게 거리가 많이 나는지 않은데 확실히 세컨드 꼭 퍼트가 좋으니까 여기는 365m 거리에 파4홀입니다. 바람도 확인하시고 시작하세요. 77 6 Good shot. 컨트롤 하니까 지금은 조금 거리가 좀 짧게 가네요. 아까 연습장에서 미친 듯이 때려. 좌측으로 공 하나 정도 갔어요. 이것도 잘라. 미쳤네. 와, 약간 빠른데. 요새 골프는 연습한다고 매우 빠른 거 같아. 계속 익숙해지니까 약간 빠른 거 진짜. 116. 이번에는 117m 거리에 파3홀입니다. 가볍게 스트레칭한 후에 준비되면 샷하세요. 아, 이건 또 너무 오버하네. 와, 미쳤다 미쳤다. 씨, 뭐야 9번인데 와. 요새 이건 또 공 끼워야 되나? 아, 약간 빠르면 괜찮겠지. 아, 요새 진짜 아이언 거리가 임팩이 너무 좋아져서 컨트롤 임팩도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거리감이잖아. 왜? 저도 거리감을 모르겠습니다. 제 거리감을. 와, 크네 이거. 미쳤다 미쳤다. 멀리가 하나 주네? 멀리가 쓸까? 오른쪽으로 한 컵 봤습니다. 오르막 감안하세요. 15. 야, 이건 진짜 때렸는데. 진짜 때렸는데. 진짜 때렸는데. 이것도 안 오나? 와. 근시, 보기. 와, 약간 빠르네. 거기가 막 한 명. 어, 이
176? 한백이면 다 5원이니 176. 어, 오른쪽으로 꺾인 276m 거리에 파4입니다. 바람 감안하시고 준비되시면 샷 타세요. 이것도 페이드로 슬럼 치면은 아 진짜 슬럼 치는데 볼스가 이 프로 모드라서 그런가? 어 볼스가 더 나오나? 러프 황진욱쌈 프로님 수요일날 차례입니다. 아 요새 헬스를 열심히 해서 힘이 좋아지고 있나봐요. 멀리만 있으니 볼스 한번 제대로 내볼까요? 우측 도그레 496m 거리에 파5볼입니다. 바람 방향 확인해 주시고 시작하세요. 이건 열로 가도 되나? 아이씨 볼스 내려면 약간 들어오고 쳐야 되는데 나무가 걸릴 것 같네요. 약간 드로우를 쳐야 되는데 나무가 띡 걸릴 것 같은데 아 띡 걸리네. 79.1 버스리 79.1 나왔어요. 좀 잘 오마잡는데 그래도 프로님 수요일날 차례입니다. 끊어갔네요. 79.1로 끊어갔어. 226? 하... 틸로 슬렁 쳐볼까요? Ready? 아, 뒷땅. 네, 이건 진짜 잘 먹었네. 안 죽기만 하면 뭐 쓰려? 어이구! 어이씨, 놀래. 어이, 오미네! 멀리만 있으니 멀리가 양쪽 모두 오비라 위험합니다. 주의해주세요. 와 극사시에요. 나도 들어가라. 자, 요거 하면서 안되기가 또 알바트로스 하나 했던데 세컨 알바트로스 퍼5 세컨이었나? 야 그래도 파랑도 치웠네. 옛날 G2O 도전하다가 G2O 안 하려고 한 게 벌써 한 4, 5년 전에 G2O 하려고 하다가 안 했으니까 그때 계속 G2O를 하고 골프전을 하고 했으면 저도 저만큼 7년지 안 7년지 모르겠어요. 네. 1등 레벨은 한 2, 3등, 4, 5등까지는 뭐 누가 노력하고 이랬는데 1등 레벨은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좌측 도그레 499m 거리에 파5홀입니다. 뒤편에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거리가 조금 더 나올 수 있어요. 담배가 똥볼로 깨줄게. 여기는 비거리 볼스니까 똥볼로. 아씨 또 잘 실려가 봐. 아 너무 잘 치려고 했지. 벙커 멀리만 없지. 잘 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안 되는 게 이게 골프라서. 왜냐? 아워. 나이스 아웃. 페어웨이. 아까 9번으로 슬렁 쳤는데 임팩이 너무 좋아서 다시 9번으로 해볼까요? 황진욱 쌈 프로님 수요일날 차례입니다.
Ready. 이 볼 이런 것도 그냥 건드리다 이상한 데 가가지고 슬러. 야 캐리로 가네 캐리. Nice on. Ready, birdie chance. 좌측으로 네 컷 봤습니다. 아 짧다. 아 거리가 없네 진짜. 자신 있게 치려고 해. 안 되네. 솔컷 바로 보실게요. Nice par. 이제 볼스가 올라가지고 가백이로 온게 깨일 수 있어. 아깝네. 이번에 치시로는 117m 거리에 파3입니다. 가방 감안하시고 준비되시면 샷하세요. 요거는 피칭으로 페이드 치면 컷샷 치면 되겠는데요. 아유 이거 오버하네. 또 페이드 안 먹어? 363. 왼쪽으로 한 컷 봤습니다. 진짜 때렸다. 와, 그냥 한 매우 빠른 거 한 20m 쳤는데. 야, 들어가. 아. Let's see. 매우 빠른 거 20m 치니까 13m 아니야. 지금 치시로는 339m 거리에 파4입니다. 긴장 풀고 준비되면 샷하세요. 아, 저 회전 넘기려면은 캐리가 보자. 캐리가 289, 290m 나와야 되네요. 이 바람. 아, 도전. 오. 78초빨. 아 조금 더 돌려. 오 넘어갔다. 넘어갔다. 굿샷. 들어왔어. 황치국상 프로님 수리나 처리입니다. 쇼게임도 잘 치려면 3히스로 쳐야 돼요. 그래야 다음. 나이스 샷이에요. 거리감은 이렇게 딱 맞고 방향이 뭐 틀려서 그렇지 거리감은 3피로 써야 딱 맞습니다. 좌측으로 3컷 봤습니다. 아! 흐름이 끊기네요. 아까 한백이 기록 때려봐요. 여기는 484m 거리에 파5홀입니다. 가볍게 스트레칭한 후에 준비되면 샷하세요. 아 잘못 맞았네. 진짜 잘못 맞았네. 코스를 올리려고 하냐. 마이너스 질환 받으셨어. 페이더 칠게. 제가 제일 자신 있어있는 고지로 칠게요. 어 페이더네. 아 대전도네. 이 볼스를 올리는 스윙이랑 또 자신 있는 제 구질이랑은 좀 지금 이제 완전 반대거든요. 네. 뭐 페이드로 쳐도 요즘엔 78, 79 이래 나오니까 괜찮은데 내가 진짜 미친 듯이 볼스 스피드 80 이상 내고 싶다 생각하면 제 페이드 방식이랑 완전 다르게 쳐야 돼서 곤돈이 오고 있습니다. 오 왜 이리 느리노? 중남 와 사람 와 황치육상 프로님 수리나 처리입니다. 로크 피칭으로 레이 피칭으로 가겠지.
이게 쓰리피스 안 쓰면 짧아. 황진욱산 오프로님 파팅할 차례입니다. 저는 왼쪽으로 한 컵 봤습니다. 설마? 와, 근시보기 3미터에 내리막 1.5인데 안 가네. 나름 잘 치고 있어요. 지금 아이언 임팩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거리감이 없어서 그렇지. 이번에는 132m 거리에 파3입니다. 가볍게 살살 치신 후 준비되면 샷하세요. 요거는 진짜 살살 쳐볼게요. 부드럽게. 아이고 족가네. 라이프. 아이 지붕이 여기 있네. 황진욱산 프로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13 레디. 7원이다. 야, 한백이는 내 게임만 24원도 쳐놨네. 어제 올린 거 같아. 이것도 도전 올린다. 왼쪽으로 휘어진 313m 거리에 파4입니다. 바람 방향 확인하시고 샷하세요. 아, 또 볼스 올리려면은 드로우로 쳐야 되고 페이드는 덜 가지 싶은데 그냥 페이드로 쳐볼게요. 제 자신 있어 하는 것으로. 페이드는 저는 정말 쉽게 페어웨이 잘 갑니다. 이 골프전은 오른쪽으로 출발시키면 돌아오기 보정을 해놓고 왼쪽으로 출발시켜도 보정을 해놨거든요. 똑바로 가면 막 휘는데. 그래서 그 부지를 왼쪽으로, 네, 한백님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출발시켜서 그 보정을 이용해서 돌아오는 거. 저는 이제 왼쪽으로 출발시켜서 머경님도 왼쪽 뭐 페이드도 치시죠. 이렇게 치면 알아서 돌아오거든요. 78.7. 오! 야, 아, 방향 좋았으면 나도 알바트로서 할 수 있어요. 굿샷. 야, 근데 지금 불과 한 홀컵 왼쪽 끝 봤습니다. 내리막 감안하세요. 한 3주? 뭐 3주 전에는 페이드로 이렇게 드로우로 아니면 제가 연습하는 스윙으로는 볼 스피드를 한 79, 80을 찍은 거랑 한 1주 전? 1주도 안 되고 한 79까지 찍었는데 페이드로는 정말 잘 맞으면 77 아니면 76 이랬는데 지금은 야 그냥 똑같은 그때와 똑같은 느낌으로 치는데 볼 스피드 78.7 뭐 79 이렇게 나오네요. 제가 헬스를 열심히 해서 효과가 있나 봅니다. 자, 끝. 나이스 이글. 147. 몇 번 잡아야 되나? 이번엔 치시로는 147m 거리에 파3홀입니다. 가볍게 스트레칭한 후에 준비되면 샷하세요. 레디. 이런 거 조심해야지. 레디. 8번. 와, 씨, 캐리 오버. 미치겠네. 미치겠네. 나이스 온. 아, 임팩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저는 뭐, 다들 대부분이 이제, 대부분이 이제, 아이언 거리를 내는 뭐, 8번, 뭐, 특히 롱아이언 말고, 숏아이언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뭐, 샌드 가지고 뭐, 한 110, 120, 그 다음에 뭐, 7번 가지고 160, 170, 180, 뭐, 이렇게 치는 사람들은 대부분 로프트를 좀 많이 세워놓죠. 네. 그래서 7번에 로프트를 어드레스를 하면은, 한 4번, 3번 정도의 아이언을 세팅을 하고 이렇게 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완전하게 이렇게 똑바로 하진 않습니다. 네, 이렇게 똑바로 하면은 그립을 잡으면 이 헤드가 뭔가 생김새가 너무 불편해요. 네, 그래서 약간은 세운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이 상태 그냥 놓아서 이렇게 잡으면 정말 스티어인데 이러면 좀 불편하고 약간 이 정도만 딱 세웁니다. 이 정도로 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로프트가 7번을 잡으면 실질적인 로프트는 내가 어드레스 하는 로프트는 한 6번 정도의 로프트가 나와요. 예. 남들은 이제 4번 정도의 로프트를 만들어서 7번 가지고 170, 180을 날리는데 저는 그전에는 로프트를 많이 세우는 편이 아니라서 7번 가지고 뭐 한 골프존에서는 한 150m, 145m, 150m 런까지 포함해서 필드 가면 150을 7번으로 잘 안 쳤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다고 지금 어드레스가 제가 그렇다고 로프트를 이렇게 더 세우고 치는 게 아닌 똑같은 어드레스, 저는 어드레스 절대 안 바뀝니다. 이렇게 잡았는데 스윙 바뀌니까 이 그전에는 여기서 로프트가 한 이 정도 낮춰진다고 생각하면 지금은 똑같은 어드레스에서 낮춰지는 게 한 이만큼 낮춰져요. 그러니까 7번의 아이언으로 6번의 로프트의 어드레스를 하고 칠 때는 한 4번 정도로 치니까 굉장히 7번 더 멀리 나가는 그런 스윙을 하고 있습니다. 어이씨, 공 버리네. 우측 한 클럽 반, 7. 아, 오! 세다 생각이 나. 와. 약간 빠르네, 진짜. 이렇게 빠르면 당연히 미친 듯이 굴러가는데. 약간 빠르면 들어가네요. 347. 핸디케이 1번? 어떻게 됐길래? 넓은데? 지금 치시로는 348m 거리에 파4입니다. 가볍게 스트레칭 하신 후 준비되면 샷하세요. 넓으니까 이 볼스 한번 올려볼까요? 페이드로는 지금 이제 78.7, 79까지인데 페이드로 나오고 그거는 정말 저는 페어웨이 정말 잘 갔다라는 이 골프존의 보정 그리고 필드에서도 저는 그렇게 칩니다. 네. 근데 이제 볼스를 더 올리는 방법으로 아 근데 힘이 다 빠져가지고 열려나? 오! 볼스 안 가, 78.9. 근데 잘못 맞아서 오히려 더 올라가요. 아, 올려가지고 페이드로 치면은 내 몸의 신체의 뭐 신체의 능력, 그 다음에 회전 능력 이런 게 다 모든 걸 100% 다 쓴다고 생각하면 지금 하는 스윙은 뭔가 좀 잘못 맞고 굉장히 좀 안 좋은 스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볼스가 제일 잘 나와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스윙이 지금 아직까지 이 스윙이 안 익숙하거든요. 네. 예전 스윙이랑 좀 짬뽕이 돼서 근데 이 스윙이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얘가 제가 몸을 돌리면서 힘으로 치는 페이드보다는 훨씬 더 볼스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한계가 페이드는 이미 한계가 100% 다 찼으면 더 페이드로 이제 거리를 더 올리려면은 죽어라 헬스하고 그렇게 해야 더 오르는데 이 스윙은 뭐 물론 피지컬도 중요하지만 좀 더 기술을 올리면 훨씬 더 이렇게 볼스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몇 메다 쳐야 되지? 저 벙커에서 몇 메다 쳐야 되고 이런 거 잘 몰라요. 100미터만 쳐볼까? 100미터 치니까 딱 되네. 그래도 골프전을 좀 오래 한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러게. 똑바로 보고 치시면 됩니다. 뭐야 이거? Can see. 아 이런 게 어려운데 공은 분명 이게 등통해서 그렇지 한 3m 넘게 갔는데 오르막도 없었는데 이런 게 어이없더라고요 가끔씩 예전에 안 이랬었는데 자 다시 볼스를 443m 거리에 파5입니다 준비되는 대로 샷하세요 이빨 끌어올리는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오 아, 79.7. 아, 벌써 79.7. 아, 와. 지금은 조금 잘 맞았다 생각했는데. 9번. 이 정도 되면 이제, 아까 같은 이제, 한백님도 이제, 하면은 한 79. 좀 몇 가지 나오는데, 80은 이제 잘 안 나오니까. 요 정도 하면은 롱계를 대결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80 넘는 사람들이야 뭐 제 우리 밴드의 상호나 이런 애들은 아직 뭐 엽기나 이런 애들은 못 비비고 워낙 거리만으로 이제 하는 거 근데 아직
배경 조금 이제 비빌 수 있겠네요. 필드 나온 걸 제가 계속 짧았는데 필드에서 지금 스윙으로 하면은 거리를 비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3. 아 이거 너무 길다. 아 진짜 살살 치려고 했는데. 홀컵 우측으로 다섯 컵 받습니다. 내리락 보고 치세요. 잘라. 아 짧진 않네. 라운딩이 종료되었습니다. 11언더 쳤네요. 스코어. 어디하고 보기 두개 하고 11언더 아 9언더 쳤네. 핸들을 두개 받나보네. 이거랑 이글 두개 하고 한뱅이가 이글 다섯 개인가 했던데. 알바하고 이글 네개인가? 그래도 어쨌든 뭐 그냥 재미삼아 치고 아리발 골 부셨네. 퍼팅감이 특히 퍼팅감 쇼게임감이 그렇게 안 돌아왔는데도 한 여정도 쳤습니다. 물론 요즘에야 뭐 11언더 가지고 비비지도 못하고 최소한 16언더 17언더 쳐야 비비는 하는데 저도 골프전을 자꾸 이제 계속 연습을 하고 감돌아오고 지금 특히 아이언 거리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제가 컨트롤이 안 되는 요걸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으면은 조금 더 이렇게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골프전을 좀 많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연습장에서 볼스피드 81. 예, 지금 연습장에서 81, 82 내는 건 실제로 게임에서는 의미가 없지만 아까 말한 최대한의 볼스피드를 내는 스윙으로 하면 방향성이 엉망이지만 제가 볼스피드와 방향성을 둘 다 잡을 수 있는 페이드로 그냥 몸을 확 돌려가 왼쪽으로 보내면 알아서 돌아오는 그 구질로 쳐도 볼스피드가 76에서 76만 해도 굉장히 이제 뭐 어드밴티지가 많은데 거기서 또 77, 78 79까지 올라가면 거기서 또 어마어마한 어드밴티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페이드가 볼스피드가 올라가서 기분이 좀 좋습니다. 네. 골프 좀 계속 노력해봐야죠.